안녕하세요. 원희입니다. 저희가 또 설날에 이렇게 또 모여봤는데요. 저희가 오늘 뭘 할 것 같으세요? 일단 딱 보아하니 명절에 어울리는 재미난 놀이를 해볼까 하오. 이 사람 가버리. 와 이거 어떻게 나 하늘 어떻게 받아주지? 저희가 이제 복주머니가 이렇게 있는데요. 맞아요. 여기에 오늘 돈을 쓸어 담아볼까 해요. 게임을 한 세 번 할 건데 네. 이제 점수 제도로 이제 거기서 1등을 하면은 높은 점수를 받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도구를 선택하는데 그 도구로 이제 돈을 쓸어 담는 겁니다. 다 싹쓸이 해보자고요? 그래요. 오늘 아니지 개인전이에요. 예, 네, 그 알아서도 잘 열심히 해보시. 민 하나야. 아니야. 아니. 자 그러면은 따랐어. 안녕하세요 투미입니다. 돈은 따랐어. 아, 그만해 이것들아. 아, 게임 좀 하자. 알겠어. 한번 해볼까요? 하여튼 네. 설을 맞이해서 한번 네. 신명나게 놀아보자고요. 신명나게 놀 준비 됐죠? 네. 네.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렛츠고! 렛츠고! 번째 게임으로 어떤 게임을 합니까? 바로 지석진 게임을 할 건데요. 와우. 지석진 가로하고 선배님 네. 받고 게임 네. 게임 이름이 이제 지석진 네. 게임이에요. 그 동문서원이 네. 약간 저희 특기잖아요. 그렇죠. 야 우리 식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현구 형이 잘할 것 같은데. 아, 아 그러니까 강현이가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쉽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네. 아 가위바위보에서 어느 쪽부터 할지 정하자. 아, 아 이것도 중요하거든. 어. 그럼. 너랑 나랑만 잘하면 되겠네. 너 가만히 있으면 돼. 무조건 두 번째. 어. 오케이 가위바위보. 아니 형부터 해. 이렇게? 네.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오케이. 아 배고프네. 말 된다. 이것도 말이 된다고? 말 되지 멤버 보고 멤버. 야 그 멤버를 보면서 뭘 해야지 안 떠오를 거 아니니? 이거 봐 다들 대답 못해. 대답 못하는 게임인데. 아, 그래? 이거 땡! 난 이거 솔직히 땡인 거 같아 그쵸? 아 오케이. 땡땡땡땡땡 나 땡땡땡땡땡 하늘 날고 싶다. 아아 박수. 절등이요? 아 키야 박수. 가위바위보 순서 정하자. 이거 중요하거든.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 오케이 가위바위보. 아 진짜 형 내가 먼저 할게. 아 그래? 어? 저? 진짜? 오케이 얘가 정했어요. 헐 우주에 가고 싶다? 어? 우리 땡기. 멀리 갈까? 멀리 멀리. 아니 형이 여기서 땡하면 되잖아. 여기서 실패하면 어. 동점인 거잖아. 자 아니 바로 주세요. 야 너 근데 뭐 했냐 오늘? 와 오케이. 어, 그럼 2등이네. 좋았다. 왜 먼저 한다고 하냐? 근데 뭐 아직 몰라요 순위는. 네, 이제 남은 게임을 통해서 언제든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아! 진짜 2등한 사람 이런 말 하니까 너무 짜증나. 굉장히 저는 네. 어깨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자, 두 번째 라운드는 뭔가요? 준비한 게임은 훈민정음 공기놀이입니다. 네.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외래어 이런 거 쓰시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새해가 밝은 만큼 공기놀이에는 연이라는 게 있어요. 네. 최대 5년까지 먹을 수 있는데 도합 23년을 먹어서 네. 저희가 1등을 먼저 가리는 사람을 이렇게 정할 겁니다. 이건 약간 아, 형이 네. 유리한 게임이겠네요. 형은. 사실 또 저는 공기놀이에 또 일가견이 있는 사람으로서 형은 진짜 네. 침대 머리맡에 공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외래어를 쓴다? 가차없이 땡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네. 아 근데 오케이 가면 안 되잖아. 네 그쵸. 아 오케이 근데 근데 기우가 그냥 할인 형한테 먼저 50점 주고 그냥 우리끼리 대결할래? 여기 중에서 이제 뽑아주시면 되는데 뽑기만 해도 뽑아서 지어도 30점이잖아요. 그러네 부정승이 2등인 거네. 잘 뽑아야지 이것도. 이것도 잘 뽑으셔야 합니다. 아 나 진짜 할인 형 잘하는데 부정승까지 한다? 나 진짜 배 아파서 오늘 잠 못 자. 좋다. 나 이거. 아 이거. 신날 뻔했어. 아 이런 날이 형 부정승이면 나 진짜 오늘 잠 못 자. 어? 어? 심상치 않아. 야 잠깐만. 아 그거 뭘걸! 뭐야? 심상치 않은데 아싸! 와. 아니 내가 이런 신경 골랐지도 않았어. 아 내가 할인 형 거 뺏어가지고 그냥 한 건데.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혼인정음 공기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던지면 이제
영어 쓰시면 안 돼요. 잠시만요. 왜요? 저 공기하는 것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아, 공기요? 자, 이렇게 던져요, 처음에. 그래서 처음엔 하나씩 먹는 거. 하나. 이렇게 하나씩. 오! 너무 잘하잖아. 오! 자, 그 다음에는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저는 이렇게 거? 하거든요.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우리 이거 빼자. 오! 어, 그러면 반칙이에요. 맞아요. 왜?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잡으면 괜찮지. 아. 룰이 다 있구나. 네, 이 공개 생활 따왔던 이 씬이 있구나. 네, 가위바위보에서 누가 먼저 할지 정해주세요. 아, 먼저 하세요. 자국하지 마.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건드렸어요. 어, 다시. 아, 잠깐. 아, 키아 차례. 잠깐! 조금만 기회를 더 주세요. 아, 아니요. 어. 세 개, 아, 승부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하나, 둘, 셋. 우후. 이제 꿀 정보를 주자면은 그렇게 어, 높게 좀 올리는 게 좋아요. 높게. 아, 너무 높게. 아, 그런 거라 왜 하세요? 잠깐! 했다 치고? 망했어. 잠깐만! 내가 잠깐만, 봤을 때 잠깐만, 잠깐만. 오늘 이 둘 여기서 진점이 없어. 나 이거 지잖아? 그냥 진짜 잡은 그냥 여기서 하다가 가위바위보 스냅이잖아 이렇게. 아니, 이거는 다 해도 돼요? 아, 아, 여기다 해도 반칙 아니야. 어, 반칙 아니야. 한번 이거 해볼게요, 시도. 이게 잘 되나? 움직였어요, 자. 움직였어요. 이거 내가 움직인 거 아니야! 방송이 움직인 거지. 아, 그래, 근데 원래. 아, 그래서 여기서 안 해. 어, 그래서 여기서 안 해. 아, 여기서 다 이유가 있구나. 아, 다 룰이 있었어요. 아, 여기 평평한 데서 아주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오, 기우기. 발전 있어, 발전 있어, 발전 있어. 발전 있어. 이게 뭐니까? 머니? 아니. 머니라고? 머니가 far. 어어? 자. 기우기, 기우기 차례예요. 진짜? 자,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걸려들었다. 이제 훈민정음인데 우리가 진짜 너무 특히 내가 망각하고 계속 지금 영어를 남발하잖아. 1등해서 50점 받아도 만약에 형이 오케이를 한 10번 했어. 그럼 마이너스 10점 하는 거야. 골? 영어 한 번에 외래 한 번에 마이너스 1점씩? 이거 진이 걸릴 것 같아요. 난 어차피 진 게임이야. 자, 그래서 약간 룰을 변경하자면은 이제 너무 저기 1라운드에서 진 적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5라운드까지만 가서 5개만 먹는 걸로. 나 이제 몸 좀 풀었다. 얘들아, 1라운드는 지나가자. 뭐야? 내가? 이거 다 진 거 봐요. 카메라가 몇 대야? 아니, 둘이서 진행하셨잖아요. 아, 여기도 포함이야. 여기도 포함이지. 형은 지금 공기놀이는 못 참여하지만 형은 훈민정음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아, 오케이. 자, 아, 나 죽었어. 왜 이거? 키도 키? 어? 아니, 난 이거 한 거잖아.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영어야? 미안. 가만히 있어. 나 지금도 말 안 해요. 마이크 꺼주세요. 대성대왕님 사랑합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영어를 많이 쓰는구나. 건드렸어요. 아니야, 봐줘. 이거 한번 봐줘. 진짜 한번 봐줘. 해봐, 해봐, 해봐. 어, 그럴 줄 알아. 봐주지 마, 봐주지 마. 어. 넌 봐준 거 아니야. 오! 오! 아, 진짜. 야, 제발. 야, 2라운드만 가줘, 얘들아, 제발. 아니, 우리 아니, 이거... 손가락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커피를 못해. 잠깐만, 근데 이거 위부도 영어고 편도 영어인데? 내 편들. 아, 영상 보는 내 편들도 어. 이게 그냥 너네는 하지 마라. 아, 하지 마라. 아이고. 아, 나 이게 안 잡혀요. 레슨 좀 해주면 안 돼? 자, 이제 그럼 진짜 이거 그렇게 하시죠. 어? 레슨 마이너스 원. 그 와중에 또 너 마이너스 원이라고 했어. 마이너스 영어 원이야. 그 마이너스 2야 너. 아니, 이거 심사위원분들이 좀 알았어요. 마이너스라고. 저희끼리 하면 그냥 갔어요. 아니, 이러면 공개 끝나기 전에 다 명점을 잘했어. 그게 하이라이트야. 그냥 하나 끝나면은 5단계로 가시죠. 그래. 우리 아, 그래. 알았어, 그래. 알았어. 일단 곧 1단으로 곧.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이렇게 말하고 일단 못 넘어가니까 지금 내가 고 했대 우리. 이게 다 컴퓨터가 우리를 망쳐준 거야. 어? 컴퓨터용가? 아! 컴퓨터라고 했는데 컴퓨터? 그것도 외래어 아니야? 한글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와, 키야 우승! 아, 영어 썼어. 오케이! 와! 이 형은 아직 게임도 안 했는데 마이너스 엄청 많이. 나는 너 또. 아!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딱 하면서도. 저는 근데 일단 1단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와, 그렇게 하죠. 넌 1단 하고 5단. 근데 제가 양심적으로 잘 되면은 2단까지 하고 할게요. 와, 룰이 그냥 없어. 우리 놀자판이야. 헤이, 헤이. 어? 왜? 헤이, 헤이, 헤이. 숨 쉬면 안 돼. 아, 원래 그거 꼼지락 안 돼요. 반칙이에요. 이 정도 사실 못할 수도 있어. 어? 아유, 야, 네가 말하자마자. 원래 이게 다. 에이, 이거는. 그럼 너는 1년인 거야? 1년 먹은 거죠? 1년. 언제 23? 언제 23? 감각을 되찾은 이기욱. 어. 아, 그 감각을 기억해. 형이 근데 이거 좀 봐줘야 돼. 형 지금 맏형이잖아 여기서. 그래서 봐줘야지 동생들을. 그럼 23년에서 그 10년만 깎읍시다. 그럼 13년으로. 아직 이 형은 1단이에요. 야, 나 1단도 못했어. 자, 갑니다. 알겠어. 이야. 감각을 되찾은 이기욱. 심상치 않은데요? 심상치 않아? 심상치 않은데요? 혼자서 야 이랬다. 아, 다섯 개 올라갈 것 같다. 그럼 바로. 오! 야, 됐어. 아니야. 하나 다 잡아야 돌리는 거. 어? 다섯 개로 올리지 말자네. 그냥 잡은 만큼만 하는 걸로 하자. 계속 룰을 바꿔. 내 맘. 어? 그래. 저 형도 지금 감각을 되찾는 중이야. 와! 어, 형은 그냥 다 하는 거야? 와. 응. 와! 아이고! 햇달 햇달 쳐줄게. 해봐봐. 응? 아이고. 야, 너무 잘해. 형 계속 해줘라. 지금 기회 준 거야? 아니면. 그냥 뭐, 지금 유튜브 보는 느낌. 아니. 우리 오늘 집에 가서 공개하자. 갑자기? 나 지금 맛들렸어. 형 이제 공기 지옥에 빠진 거야. 야, 너 좀 늘었어 그새. 이게 사람이 노력하면 된다니까. 이렇게 잘하게 되면 이제 양심 찔리는데. 아니. 아니야. 형 동생이야. 그래. 형은 형이야. 이거 파괴하는 거야. 야, 말이 형 집에 진짜 억울하겠다. 아, 자신이 없다. 질 자신이. 오. 아, 너무 잘하잖아. 빛 나죠? 아유. 와우. 어, 너무 섬세. 아, 현란해. 터치가 섬세. 어머. 아, 이거 뭐야? 과해. 들어봐야 공기. 오, 과해 안 돼. 잠깐만 여기서. 아이고. 아, 그래. 멀지 않아. 멀지 않아. 터치까지 한 발짝씩 가는 거야. 그래. 오. 아니야, 천천히 가자고. 야, 몇 점이야? 12점이야? 너무 재밌다. 아, 동점이다. 와. 저 형, 내가 봤을 땐 뚝심이 있어서 안 말려. 에버네버. 그럼. 네게 쳐. 진짜 여기서 안 돼. 이거 바이브레이션 뭐야? 아이씨. 2등도 좋아. 이러다가 내가 1등하는 거 아니야? 아우. 와.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하나만 잡자. 아. 이럴 줄 침착해요. 항상 사람이 항상 있는 게 처음에 나와야 된다고. 무슨 상품인 거죠? 아, 내가 진짜 이거를 자꾸 와. 아! 그게 1등 아니에요, 그러면? 예! 중요한 건 바뀌지 않은 마음이라고. 바뀌지 않은 마음. 마이너스 몇 점이었죠? 14점이었죠? 왜 꼭 끝나고 나서 잘해? 아, 10점이구나. 아, 자, 그러면 10점. 최종 점수를 마이너스. 자, 저는 90점이요. 89점이요. 오. 저도 승산이 있는 거죠. 이때까지 한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구만. 아, 난 열정이 갑자기 솟아났어. 아, 그죠? 어. 지금 너무 하고 싶어. 오케이. 승부의 세계는 비겁하네요. 아. 자, 이제 또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또 준비한 게임은 상자 안에 있는 네. 물음표 맞추기입니다. 그렇죠. 네. 약간 촉감놀이 같은.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저희가 한번 게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방. 근데 어떻게 해야, 맞춰야 이기는 거야, 이거는? 그치, 맞춰. 아, 나 무조건 맞춤. 전기 뱀자고 있어도 그냥 손에 넣고 할 거야. 아, 전기 뱀자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네. 또 순서를 한번 정해봅시다. 내가 정하죠. 아, 그래요? 네. 왜 너가 정해, 너가 뭔데? 1등. 아, 1등? 하이마네. 좀 카리스마 있었다. 이뻐. 애교 먹으려.
아 내가 봤을 땐 처음에 이상한 물건을 제가 첫 번째 할게요. 그러면 두 번째 누구야? 두 번째? 나 두 번째 시켜줘. 할인 영하고. 아~ 예~ 아~ 나 두 번째 하여. 아~ 미꾸라지 같은 거. 아 저는 미꾸라지도 접습니다. 아니면은 지렁이, 진짜 지렁이. 아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 약간 그 정도의 막 간단한 건 아니고 징그럽게 해. 자, 응? 안 쏟아? 진짜요. 자, 규기 첫 번째 상자에 손을 넣어주세요. 아, 네. 난다, 1등의 냄새가. 아, 나 근데 저거 안 됐으면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시작! 1, 2, 3, 4, 5.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너무 쉽다. 뭐네? 첫 번째 하기 잘했지. 10. 이거 젤리고 그거 지렁이죠. 오. 설탕도 묻어있네. 오, 야, 이거 뭐. 어우씨, 야, 이건 좀. 징그러운 거 만지는 것인데. 이거 그거잖아 이거. 잠깐만. 그 안 말하면 해드릴까요 이게? 아 진짜 나 아쉽다. 겁이 없어 이거. 네. 이거 그냥. 아니 우리는 진짜 동물을 갖고 와야 돼. 진짜로. 그거잖아요 이거. 네. 이렇게 하는 거. 안마기 안마기. 안마기. 자 기우기 준비. 이거 진짜 기우기 엄청 네. 싫어하는 거예요. 시작해 주세요. 응? 안 쏟아? 아니 속는 거 아니야. 뭐야? 나 못 봤어. 이거 그 벌레 장난감이래. 아, 또 맞췄어. 아, 내가 23년을 살아면서 너무 많은 걸 만졌나 보다. 베이스 치는 사람이라 손이 예민해요 이게. 예. 그냥 느낌을 다 알아요. 에이 벌레. 아! 야 큰 거 같다. 야 큰 거 같다. 야 이것도 써보는 거야? 안 써봤다 해보지 그래? 야 기우야 시작해. 야 진짜 어떻게 해. 야 이거 리얼이야. 자 넣을게요. 진짜 해산물인데 이거 어? 아닌가? 너 안 되게 무서워? 촉촉하고 우와 촉감 놀이. 땡. 아 그 내가 지금 음식 이름을 몰라서 그래. 굴. 이건 지금 이게 재밌어? 어 흥미로워. 흥미로워. 야 굴 나온 거면은 아니 저 살아있진 않아요. 아니야 한 번. 되세요. 준비와. 와, 범이 아니야? 범이? 와, 와. 잠깐만. 살아있어. 얘 소름 돋았어. 참. 나 방금 되게 설렜는데. 어, 잡았어. 재웠네. 오케이. 빠릿빠릿 해야죠. 네. 재미 없게 해야 돼요 게임을. 미친. 이거 나갈 수 있어요? 진짜 미쳤다 그냥. 천천히. 어 이거 그거 롤 맞죠? 아, 정확한 명칭 무슨 헤어롤, 롤? 헤어롤. 아, 와. 나 모를 줄 알았어 아니야. 뭐야 이게? 꿍꿍이잖아. 땡. 무슨 동물이야? 아 저 지렁이 그래. 꿍꿍이 아니? 아 지렁이 아니. 그 동족 비슷해. 개지렁이? 지렁이랑 비슷해. 다리가 없어. 지네? 아 지네 다리 많잖아. 아 이거 마시멜로. 아, 어. 아 진짜 미친. 또 시작이네. 또 시작. 이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미친. 아, 아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아 이거 수세미네. 아, 우리 맞아. 허들 같던 사람. 벼랑간 허들 같던 사람. 와, 이걸 맞추네. 난 못 맞아. 아니 뭐 절인 냄새가 나. 똥 아니야? 아니 설마 똥이겠어. 이게 뭐야? 그걸 맞춰야 되는 게 게임이야. 땅콩? 이게 정확한 명칭이 있어 형. 네 글자 네 글자. 고 어? 마로 시작해. 알겠다. 형 나 참고 한다. 나 진짜 무서워. 알았어 알았어. 자 이제 자. 마지막 대망의. 근데 아시잖아요. 그죠. 레전드인 거. 레전드. 네. 와 뭐야? 아 깊게는 못 넣는데? 깊게 넣어요. 아! 어, 그 소리 나는 거예요. 아 형 뭔데? 아니 상자 상자 상자
자, 여기 상자. 나 만질 수 있는 거야? 어, 만질 수는 있어. 시작. 야, 안 물어. 트리케라톱스 맞나요? 이걸 어떻게 맞춰? 자, 우선 1, 2등 아, 축하드리고. 네, 1, 2등 축하드려요. 어, 저 심장만 누워. 심장 거의 안 눌려. 정답 보세요. 자, 정답 보세요. 두 번 만지고 나오는 거. 자기야, 심장이 빨리 뛸 때는 마시멜로가 최고야. 네, 심장이 빨리 뛸 때는 마시멜로 하는 거. 오, 별로 용기를 했어. 생각을 해봐. 네? 위험한 거 절대 안 넘으셔. 그래, 응. 그럼. 겁내지 말고 한번 해봐. 맞아. 나 진짜 막... 진짜 할 수 있어. 나도 처음에 무서웠다. 진짜로 할 수 있어. 근데 아니. 뭔데? 와, 잠깐만. 이게 들어온다고? 와. 미친. 얘기하자. 나 보고해도 못할 듯. 시작. 얘기하자. 시간이 가고 있어. 빨리 맞춰. 어, 손. 야, 손 잡자. 열어. 마시멜로? 누구야? 아, 언제? 하나도 맞힐 기회를 주신 우리. RBW 나한테 그냥 지금 기분 좋으라고 실망 자 근데 이제 저희가 또 동점이 두 명이잖아요. 어떻게 맞아요. 또 게임을 저는 당연히 색깔을 떠올리면 보라색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용훈이 형 색깔로 하겠습니다. 오 세기의 대결인가? 네, 바로 세기의 대결이 대신 우리 손가락 정하자. 손가락? 왜? 좋다. 새끼손가락으로 그래 그래. 아, 새끼손가락으로 완전 새끼손가락으로 아 이렇게 좀 낙! 오! 와, 난리여! 와, 난리여! 축하해, 축하해! 결과적으로 1등은 누굽니까? 전승 전 1등으로 예, 축하드리고 축하해. 저는 이제 2등으로 또 이제 축하해. 전판 2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나 막내야? 네! 3등이니까 막내요. 아, 네. 막내야.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등부터 순서대로 원하는 도구 그리고 돈을 담을 수 있는 박스를 하나 선택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돈을 한번 쓸어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가겠습니다. 바로 그냥 이렇게 쓱 집어넣어야지. 이렇게 잡으면 들춰버려 그냥. 빰빰빰 약간 동문의 숲 상점처럼 이렇게 해놓고 난 요거야. 아, 제발 한 번만 봐. 어 안 돼.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돈을 쓸어 담을 각자 용기들을 이렇게 준비해 봤고요. 그럼 이제부터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뜰 때 막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아 저희 네. 건드리지 않습니다. 아 우리 그러면 가운데에다 놔야 돼요. 여기 안에서만 장난칠게. 돈으로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어? 시작! 왜 이렇게 많이 잡혀? 왜 이렇게 많이 잡혀? 아,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초가 몇 초 안 됐는데 다 없어요. 제가 장안동 돈포입니다. 돈포 크레인. 자. 야. 확인해봐도 되는 거죠? 네. 아, 이거 5만 원 가. 아, 있어요. 아. 있어요, 있어요. 오케이. 시작. 맞아? 돈이 있어? 맛있겠다. 들어가? 들어갔어? 넌 넣다 뺐냐? 돈을 됐어? 아우! 된 거 아니야? 몰라? 야! 엄마! 아! 됐어? 됐어? 야, 원하는 걸 있어? 열정한 스푼 내 마음 한 스푼 아야! 왜 이걸 밑에 달겠어? 잠깐만 얼마야? 시작! 어! 바이바이. 오. 아야 5만 원 여기. 여기 있어. 아, 저도 먹었냐 여기 앞에 있는. 4만 원? 어, 진짜네. Young money.
77,000원. 와, 근데 나 현금을 대고 웬만히 만져보는 것 같은데? 13,000원. 진짜 올 겨울은 붕어빵 루팡할 수 있겠구만. 78,000원. 나는 47,000원. 휴휴. 78,000원. 나 일단 만원부터가 11만원인데? 와, 16만원. 21만 2천? 21만 5천원. 아, 20, 와, 21만 5천원. 아, 배 아파. 아, 배에 뿌리 아프. 저희가 이 복주머니에 잘 소장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따스운 상황. 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합니다. 유부들도 즐거운 명절 다 잘 보내시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꿀팁이 있는데요. 트로트 한 소절씩 준비해 가세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노래도 부르고 설거지도 하고 이렇게 서로 가족들을 도와주면서 행복한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유부들 안녕.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았어요.